이런 밋밋한 사물들에서 사실 표현은 어디를 뭘 해줘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얘네들도 무수히 많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채색을 할 때는 쪼개어서 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수채화 초보자 독학자분들을 위한 그림 수업을 진행하는 물고기 아트입니다. 오늘은 이 청포도 송이를 한번 그려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케치도 하고 채색도 어느 정도 조금 진행이 됐는데 영상 촬영이 다 잘 안 돼서 앞부분을 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도 한 송이를 저랑 좀 디테일하게 좀 그려보고 나머지들은 이제 스케치 과정 그리고 채색 과정을 좀 보여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청포도 사진은 제가 보고 그릴 거고요. 요거 자료는 제가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주는 제가 이렇게 촬영할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길게 촬영을 못하는 이유도 있고 해서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초벌 위주로 그쵸, 채색을 해놨고요. 여기 있는 포도송이를 먼저 초벌을 좀 채색을 해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나 완성을 해보는 걸로 진행을 할게요. 지금 팔레트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했던 색상들이에요. 여기서 일단은 물을 깔아줄 붓을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할, 채색 붓을 또 준비해 주셔야겠죠. 제가 사용한 컬러는 여기 홀베인의 리프 그린이라는 컬러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요. 이제 이 색깔이 조금 청포도 색과 가장 유사해서 이제 요거를 메인으로 사용을 했고, 자, 요거를 발색을, 리프 그린 발색을 해보면 이제 요런 컬러거든요. 되게 투명하고 맑은 색상의 연두색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약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요거하고 제가 칠해놓은 거랑 비교를 좀 해보자면, 얘가 약간 더 노란기가 살짝, 레몬옐로 색깔이 살짝 더 들어간,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게 홀베인의 호라이즌 블루 컬러를 이렇게 살짝 섞어준 컬러로 이제 메인 컬러를 잡고 채색을 했어요. 약간 연두빛이 조금 더 도는 노란기가 빠진 그런 색감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요 컬러를 메인으로 하고 채색을 해볼게요. 물을 깔아주시고, 지난 시간에 제가 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론 정리를 해서 올려드린 영상 있죠?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은 더 좋고요. 이거 보시고 나서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아요. 그 영상은 한 번쯤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적에 맞게끔, 이 포도알 크기의 면적에 맞게끔 물을 촘촘하게 이렇게 깔아주세요. 저는 이제 아르씨 세목 종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목이나 황목이라면 조금 더 많은 물을 깔아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종이의 거칠기라든지 그런 느낌에 따라서도 물의 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한번 해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여러 번 하셔야 어떤 물의 양을 해야 될지가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되시니까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촘촘하게 물을 깔았고요. 물이 깔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붓에서의 물 조절은 너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적당한 물을 사용해서 이제 칠해줄 건데요. 지금 이제 다른 그 포도알에 비해서 지금 칠하려고 하는 이 포도알은 약간 어두운 영역 그룹에 속해 있는 애 중에서 그 중에서도 좀 밝은 애라고 보시면 돼요. 사진을 보면은 이제 색상 차이를 그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그래서 밝은 부분 쪽에 먼저 저는 해볼게요. 자, 호라이즌 블루를 조금 더 섞어서 아주 연하게, 아주 아주 연하게, 그쵸? 거의 티가 날까 말까 하는 정도의 그런 물감의 양으로 밝은 부분을 살짝 터치를 해주시는데, 가쪽으로 해주셔야 여기가 이제 밝아지겠죠? 가운데 진짜 밝은 데를 칠하게 되면, 진짜 밝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사라져요. 그래서 요만큼을 남겨놓는다는 생각으로 주변을 이렇게 톡톡톡 쳐주시면 은은한 그라데이션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호라이즌 블루를 조금씩 더 섞어서 조금 더 얘가 청색이 도는 그런 포도알이니까 조금씩 더 블루 컬러를 섞어줄게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또 나머지 부분, 사이드 부분 쪽에다가 칠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붓에서 물을 좀 많이 하면 더잘 퍼질 거고요. 조금 덜 하면 덜 퍼질 텐데, 이제 그것도 채색을 해보면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가 이제 어두운 부분 쪽이니까 이제 사진에 보여지는 대로 어둡게 보여지는 부분 쪽에 이제 색깔을 조금씩 더 이렇게 올려줍니다. 실내에 요즘 에어컨 많이 키고 선풍기를 항상 켜놓기 때문에 물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빨리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조금씩 더 추가를 하면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는 벌써 말라가죠. 제가 이 가쪽에 사실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를 싹 따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역광 부분이라는 걸좀 살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남겨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여기가 또 얼룩이 져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물로 풀어줘서 커버를 얼마든지 할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아직 물이 조금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에 이제 초벌 겸 보여지는 무늬들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늬라고 하면은 포도에 무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 실눈을 감고 이렇게 싹 봤을 때 어둡게 보여지는 음영 부분에 그런 터치들을 넣어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이 점점 말라가고 없어져 가고 있거든요. 네, 보여지는 대로 이제 제가 붓을 이용해서 살살살 이렇게 비벼주면 붓끝에 남아있는 그런 미세한 물감들이 나오면서 또 색이 표현이 된다고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이용을 해서 얼룩이 지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붓을 좀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이제 여기 경계 부분,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조금 풀어주고, 풀어주실 때도 너무 세게 풀어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확 파여지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 역광 부분 쪽, 빈 부분에 물을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그냥 물을 경계 부분에 싹 깔아주시고요. 이 역광 부분에는 그냥 반사광, 그러니까 바닥면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내리쬐서 이게 다시 튕겨서 빛을 튕겨서 내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는 보색을 넣어준다든지, 아니면은 좀 시원한 계열의 그런 컬러들을 조금 은은하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울트라마린 같은 이런 컬러들 아니면 세루리안 블루라든지, 그런 애들을 살짝씩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연두색을 추가로 넣어주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 색상들이 어우러지겠죠. 붓을 지그시 누르면, 여기 붓에 있는 물감에 양들이 조금씩 적게 나오고, 붓을 빨리 떼어주면 붓에 있는 물감의 양, 그리고 물들이 빨리 나와서 더 진해진다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들을 어디서 써야 되는지, 또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연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초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초벌에서 중요한 거는 밝고 어두운 영역이 어딘지를 우리가 좀 명확히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지금 다른 것들도 보시면 밝고 그 다음에 좀 어두운 영역, 그쵸? 여기도 밝고 어두운 영역. 어두운 영역 안에서 지금 푸른색들이 좀 들어갔죠. 이게 제 팔레트에 있는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하고 그 다음에 방금 썼던 호라이즌 블루, 그 다음에 울트라마린 컬러들을 조금씩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약간 푸릇푸릇한 그런 느낌들이 나는 겁니다. 안쪽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여기도 더 푸른색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 이런 것들을 조금 살짝 단독으로 쓰거나 울트라마린과 약간 섞어서 이렇게 푸른색 컬러를 약하게 넣었다가 빼주는 작업. 그냥 넣어버리면 진짜 푸른색이 딱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살짝 답답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칠하고 넣었다가 살짝 닦아내는, 그러면 은은하게 이렇게 색이 스며드는 효과도 볼수 있어요. 한 김에 여기 어두운 부분 쪽에 자 코발트 세루리안 블루를 조금 더 섞어주고, 약간은 이 따뜻한 갈색 톤의 느낌이 살짝 그 어두운 부분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차분하게 더 눌러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반다이크 브라운도 약간만 섞을게요. 물이 너무 없으면 어두운 부분에는 되게 빡빡해 보이게 채색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을 좀 타서 좀, 명도를 조금 밝게 만들어준 다음, 자, 안쪽에 보면은 얘하고 얘하고 그 차이가 보이죠? 얘가 더 뒤에 있는 애를 이렇게 미리 눌러주는 거예요. 살짝. 살짝 눌러주는데, 자, 이쪽 부분은 또 얘하고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붓에서 색을 좀 빼고, 여기 경계를 슬쩍 풀어주는 겁니다. 갈수록 밝아지면서 약간 역광의 그런 처리들도 되죠.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초벌하고요. 어두운 영역 쪽에 미리미리 이렇게 대비를 시켜 놓으면 앞에 있는 이런 애들이 훨씬 더똑 떨어져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 채색해 볼게요. 이제 초벌보다는 조금 더 진한 느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제 물을 깔아 주고요. 이런 데는 지그시 눌러서 물감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게 좀 만들어주고, 붓을 떼지 않고 계속 그 흐름의 방향대로 이렇게 붓을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물동이 생기지 않는 선에서 어떤 덩어리 표현 같은 것도 좀 즉각적으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밋밋한 사물들에서 사실 표현은 어디를 뭘 해줘야 될지 사실 좀 난감하긴 해요. 오돌토돌한 그런 게 있는 또 그런 물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우리가 좀 그런 질감이라든지 그런 덩어리라든지 그런 걸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밝은 부분은 항상 잘 유지를 하면서, 그쪽은 되도록이면 칠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선에서, 얘네들도 무수히 많은 점과 선과 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채색을 할 때는 쪼개어서 칠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조금 칠을 하되 이 터치 하나하나가 다 살아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비비듯이 이렇게 채색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쭉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채색의 스타일, 그림의 스타일이 조금 바뀌었어요. 저도 항상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 내가 꼭 이렇게 그려봤으면 좋겠다는 스타일을 늘 찾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 스타일이 또 바뀔 수도 있고,
계속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겠지만, 계속 촬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또 제가 느끼는 게 이런 터치의 방식, 그다음 이런 그 약간 포근하면서도 좀 디테일이 좀 살아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붓터치를 써야 되고, 어떤 물의 양을 조절을 해야 되고, 어떤 물의 양을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느낌의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것도 있지만 또 의도하지 않게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채색을 하는 그 방법과 방식은 조금 다를지언정 기본 원리는 같다는 거. 밝은 부분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만져줌으로 해서 계속해서 입체감을 내는 것.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모든 그림의 원리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그림 고민을 하고, 사실 요즘에 사실은 고민들이 제일 많이 되는 시기예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사실은 약간 저도 약간 정체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인 지금 그려야 될 그림이 많은데 이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고민이 조금 되는 시점이에요. 저한테 있어서. 자, 이거는 지금 번트시에나 색을 여기 초록색 부분에 살짝 믹스를 해서 이렇게 칠해준 겁니다. 자, 그냥 물기가 없었을 때 칠했다면 이런 은은한 퍼지는 느낌이 잘안 났겠죠? 계속해서 이제 붓질을 하고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여기에 물이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물기를 가지고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치는 방식으로 이제 채색을 했더니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의 양이 어느 정도 됐을 때 내가 칠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런 느낌이 달리 나오니까 이제 그물 조절은 이제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여기도 물칠을 했고요. 자, 그냥 콕 찍어주고, 자, 여기 이제 물에 한번 색을 좀 뺐어요. 자, 요걸로 지금 사진에 보면은 굉장히 흐리죠. 흐리고 좀 이렇게 연하게 퍼져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연하게 퍼트리는데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퍼트려 주시면 됩니다. 그림은 주관적이고 또 보여지는 대로 자기 스타일대로 그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왜 여기다가 하늘색을 넣었어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하늘색이 보여서 넣었을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제 전체적인 느낌을 조금 푸르스름한 느낌, 그런 시원한 느낌으로 빼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이럴 때 이렇게 할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딱 캐치를 하셔서 여러분들 그림에 또 적용을 또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 스타일이 또 찾아지게 됩니다.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맞닿는 경계 부분, 여기에 이렇게 그림자가 살짝 지겠죠. 그림자라고 해서 이렇게 세게 이렇게 확 지는 게 아니라 은은하게. 그래서 주변에 있는, 풀어져 있는 색들을 좀잘 응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어지게끔 해주고요. 물기가 지금 굉장히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물기가. 여기에 최소한의 그냥 물로 지금 이런 정도로. 여기 밝은 부분이니까 손대면 안 되겠죠?
어두운 부분 쪽으로 이렇게 터치들을 잔잔하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게 칠해질까 하고 의문이 들겠지만 칠해져요. 그래서 칠해질까? 이거 안 칠해질 것 같은데 싶어서 이제 확 물감을 찍어 오거나 물을 많이 더러우면은 여기서 이렇게 얼룩이 확 진다든지 동동동동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그림 안에서는 물을 굉장히 작게 해야 여기하고 어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따라서 보고 그리신다면 여러분들 그림에 또 맞게 물의 양을 또 정해줘야겠죠. 사실 물의 양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막 따로 물 조절할 거야, 막 이렇게 연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나 두 개씩 그림을 그리다 보면 물 조절이 또 자연스럽게 돼요. 물론 노력을 해야겠지만요. 또 같이 하다 보면 또잘될 겁니다. 자, 여기에 저는 레몬 옐로우를 살짝 주변에 풀어주고요. 리프 그린도 같이 살짝 섞어줄게요. 그러니까는 조금 더 밝은 노란색, 아주 아주 밝은 노란색을 지금 만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진하지 않게끔 해서 지금 여기 보면 여기가 좀 밝아요. 색깔이 조금 밝은 느낌을 더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 조절, 여기 물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맞게 물을 거의 없게 퍼지는 정도의 물의 느낌이 아닌 그런 물로 여기 부분에다가 싹 칠해주니까 조금 더 이렇게 똑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두색 처음에 만들어 놨던 메인 컬러 이 색깔을 다시 찾아주셔서 다시 이제 조금씩 묘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톡톡톡톡 치면서 밝고 어둡고의 그런 묘사, 잔잔한 터치들을 좀 많이 넣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덩어리를 좀 찾아줘야 돼요. 밝고 어둠의 덩어리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씩 더 맞춰주는 겁니다. 그림의 과정은 초벌 채색, 그리고 중벌 채색, 그러니까 중간 톤 만들어주고 한번더 색을 입혀주는 2차 채색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묘사를 하고 다시 정리의 개념으로 또 이렇게 명암이라든지 톤을 맞춰주고요. 그쵸?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칠해주기도 하고. 대신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밝은 부분은 여전히 남겨둔다는 거. 그리고 나서 또 묘사. 또 이제 또 디테일 묘사.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어느 한 군데가 덜된 데는 없는지, 또그 묘사가 너무 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시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또 정리. 이런 식으로 그림의 그 프로세스, 단계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데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단계를 그대로 거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요 단계 내에서 그려주시면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앞에가 충분히 이제 묘사가 되니까 이제 뒤에를 조금 더 눌러줘야 이제 얘가 똑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이왕 하는 거 뒷부분을 조금 더 눌러줘 볼게요. 제가. 자, 눌러준다는 거는, 거리감을 준다는 거예요. 얘가 좀더 앞에 있으니까 얘를, 조금 더 진하게 해서 뒤로 좀 물러나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사용하던 색상, 여기 초록색, 리프 그린, 그 다음에 호라이즌 블루 두 가지 섞은 데다가 제가 울트라마린을 살짝 넣어서 조금 더 채도를 떨어뜨린,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저는 이 번트 시에나를 약간만 섞을게요. 약간.
이제 얘하고 떨어뜨려 줘야겠죠. 지금 물을 깔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물을 깔지 않았어요. 붓끝으로 살살살살 만져주는 거예요. 자, 닻이라는 게 아니라 또 얘는 또 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뒤로 갈수록은 또 살짝 빼줘야겠죠. 제가 세목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색깔이 쌓이는 게 엄청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종이에 그 결이 없거든요, 얘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또렷한, 좀 지저분한 느낌이 있지만 또 이런 것들이 또 세목의 또 장점이거든요. 또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색이 차곡차곡 쌓이는 느낌이 좋아서 제가 요즘에는 계속해서 세목에다가 그리고 있어요. 자, 여기도 그렇죠? 이렇게 칠해줘야겠죠. 얘가 이제 뒤에서는 하나의 포도알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쪽 부분도 어둡다고 해서 이렇게 따버리거든요.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요렇게 뒤집어진 니은자만 보여요. 그래서 요런 데는 그냥 살짝 이렇게 라인을 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톡톡 넣는 느낌으로 해서 넣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번트 시에나, 그리고 반다이크 브라운, 그다음에 요번에는 블루 그레이를 좀 섞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에 좀 색을 넣어주는데, 블루 그레이를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쫙 넣어줄게요. 이 조그만한 줄기, 가지 부분에도 역광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래쪽에 역광을 먼저 채워놨고, 다시 반다이크 브라운, 번트 시에나, 블루 그레이 해서 어두운 부분 쪽을 먼저 잡아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좀 말랐을 때 조금 더 밝은 색깔 아주 소량만 묻혀서 이 밝게 남겨진 부분들 그냥 한번 싹 지나가 줍니다. 얘가 조금 제가 좀 얇게 그려놔서 조금 더 두껍게 살짝 여기 튀어나갈게요. 이렇게 한 다음 블루 그레이를 아래쪽에 넣어줄게요. 자, 얘가 좀 마르면 마르고 얘는 좀 채색이 좀 들어간 다음에 이런 톡톡톡톡 무늬들을 가지의 그런 그 거친 질감 있죠? 그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기 요거 하나만 더 넣어줄게요. 자, 초록색으로 여기 이렇게 포도에 그런 점박이 무늬 보신 적 있죠? 그런 것들 그냥 하나 둘. 여기 사진에는 요거하고 두 개밖에 없는데 여기하고 조금 더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포도알 하나 정도 간단하게 한번 완성을 해봤고, 지금부터는 이제 과정을 좀쭉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스케치 도안과 자료는 물고기 아트 네이버 블로그 수채화 자료실에다 올려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연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